단어를 많이 공부했는데도 막상 말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은 여러분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크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영어는 항상 처음에 주어를 쓰고 그 뒤에 반드시 동사, 이 순서에 맞게 말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따라 읽어볼게요. Decide. Decide. 뜻은 뭐냐면은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사용할 때는 뒤에다가 보통 to를 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동사를 한 번 더 씁니다. 왜냐? 나 뭐 하기로 결심했어? 먹기로 결심했어? 가기로 결심했어? 우리 가장 먼저 하는 거. 나 영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일단 여러분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다? 누가? I. 나는 동사 decide 하는 거니까 to 공부하다. study 뭐를? English.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영어 공부하기로 결심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해요. 어색하죠. 그럼 올바른 문장은 나 영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뭐뭐 하기로 했어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쌍시옷은 영어에서 과거를 의미합니다.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과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이 뒤에다가 과거를 쓰면은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그럼 가볼게요. 그럼 나는 결심했다. 영어 공부하기로 시작. I decided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은 나 영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 영어 공부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말이 과거도 될 수 있지만 그냥 마음 먹어서 그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결심했다는 단순하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앞에다가 뭐를 써준다? Have decided를 쓰면은 지금 현재 결심했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 어렵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니? 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니? 니까 앞에 뭘 쓴다? 맨 처음에 What? What을 써야 돼요. 그렇죠? 따라하죠. What? What?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결심했니? 했니? 쌍시옷이 나왔네? 시제는? 과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거니까 what 뒤에다가 과거의 대표 did를 씁니다. 그럼 너는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니? 가볼게요. 시작! What did you decide to 하다? Do. d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앞에 이렇게 과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동사는 안 써도 된다. 요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다. What did you decide to do? 너 미국 가기로 결심했다며? 너 미국 가기로 결심했다며? 그쵸? 그럼 일단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You. 그쵸, you죠, you.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새로 갑니다. 누가? You. 결심했다. Decided 뭐 하기로? To 가다. Go. Go 어디로? To the USA.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데? 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 너 미국 가기로 결심했다며? 라는 말은 나 들었는데 너 미국 간다며 하죠. 그래서 I heard 하고 you decided to go to the USA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표현인데 I heard 이거 되게 처음부터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보자들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많은 문법 강의 들었어요. 근데 막상 말이 안 나와 초보자들은. 왜? 연습 부족. 계속 가보죠. decide로 막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집에 가기로 결심했어. 어떻게 말합니까? I 결심했다. Decided to 집에 가다? Go home. Home 앞에는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냐? 얘가 장소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뭐 이거를 부사기 때문에 뭐 전치대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해도 좋지만 그냥 home은 home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곳. to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I decided to go home. 나 점심으로 짜장면 먹기로 결심했어.
한번 해볼까요? 누가? I decided to eat 뭐를? 짜장면. 점심으로? For lunch.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좀 빨리 하면 돼요. I decided to eat 짜장면 for lunch. 근데 내가 좀 더 멋있게 말을 하고 싶다? I have decided. 했다는 상황을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거 읽어보죠. 시작. Discuss. 토론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discuss 하면은 뜻이 뭐냐면은 talk about이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about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discuss abou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Discuss means talk about. 그래서 you can't use preposition about after discuss. Discuss 다음에 about 쓰면 안 돼요. 자 가볼게요. 우리 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이런 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써요. 근데 영어 초보자들은 이런 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냥 처음에 뭘로 간다? 주어? We. 아니 우리 가는 거. We. We. 동사. Discuss. 그거. It. It. 끝이에요. We discuss it. 따라하죠. We discuss it. We discuss it. 근데 말이 조금은 부자연스럽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 discuss라는 단어 앞에다가 뭔가를 추가해주면 돼요. 뭘 추가하면 되냐면은 뭐 해야 된다라는 뭘 쓴다? Should. Should는 뭐 해야 된다예요. 자, should는 뜻이 뭐다? 뭐 해야 한다. 나는 집에 가 하면은 I go home. 나 집에 가야 해. I should go home. 이렇게 말이 이뻐집니다. 그럼 얘도 똑같죠? 나 우리 그거 의논해 하면은 we discuss it. 우리 그거 의논해야 되는데 we should discuss it.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좀 의논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가? We should discuss 이 프로젝트? This project. 그렇죠. This 하지 말고 this. This. S 발음을 죽입니다. This. This. Project. Project. 이렇게 발음도 여러분 수정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우리 무조건 문장 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럼 무엇이니까 뭘 먼저 쓴다? What. What 해야 되지죠? Should.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What should 누가? We 동사. Discuss. 대해서. About 쓰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Discuss가 talk about이니까. 여러분 이걸 뭐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물 흐르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막 이거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비즈니스 용어예요. 우리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We 해야 된다? Should discuss next project.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e next project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더 알고 있죠. The next project.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더를 쓴다 안 쓴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we discuss, 아, we should discuss. 이렇게 주어 동사를 빨리 올바르게 빼내는 연습이 영어 초보자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거 아마 처음 보는 단어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Con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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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설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설득시키다. 그럼 여러분 사장님 설득시킬 수 있나요? 그러면 너는 사장님을 설득시킬 수 있니? 할 수 있니? 뭘 쓸까 맨 앞에? Can. Can을 씁니다. Can. 그래서 can. Can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깡통 can. Can이죠. Can. 앞에 can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실린더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가볼게요.
그럼 사장님을 설득시킬 수 있니? 시작. Can you? 그렇죠. 동사. Convince. 누구를? 사장님. Your boss. Your boss. 이렇게 가시대요. 따라서 Can you convince your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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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완벽한 말이 되는 거죠. 아, 나는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어.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I. 할 수 없다? Can't. Can't. 이거를 여러분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I don't convince 하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부모님을 설득 안 해. 그냥 귀찮은 거예요. 만사 귀찮아. 근데 여자친구한테 I don't convince 하면은 여자친구 싫어하죠. I try but I can't. 이런 느낌을 여러분 주의하지만 이 상대방이 오해가 없어집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네. 누가? I can't convince. 누구를? My parents.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 내가 프랭크 한번 설득해 볼게.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프랭크 한번 설득해 볼게. 그럼 누가? I 해볼게, 해볼게. Try. 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볼게. 아, 여기서 동사 try를 뺄 수 있는 여러분 try를 해야 됩니다. try를 많이 해야 돼요. 좋아요. 새로 갑니다. 시작. I try to 누, 동사 한 번 더. convince 누구를? My parents.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95점이에요. 왜냐? 시제가 빠졌습니다. 설득해 볼 게죠.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앞에다가 아, will try.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아, will은 미래. ed는 과거. 근데 막상 I will try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다? 이게 아무리 여러분 유튜브 많이 봐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 한국말을 생각하고 이 어떤 단어, 어떤 시제로 툭툭 던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막 아무렇게나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다음 거 따라오죠. hide. hide. hide 뜻이 뭘까요? 숨다. 숨다도 좋지만 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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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다로 하죠. 숨기다. 동사니까 뒤에 숨기는 뭐 대상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빠가 네가 돈 숨겼니? 네가 돈 숨겼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네가 돈 숨겼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 Did you? 아, 그렇죠. 네가 돈 숨겼니? 숨겼니? 제가 사투리를 써가지고 이게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쌍시오 지났네? 시제가 뭐다? 과거.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니까 did가 되겠죠, 여러분. 새로 갑니다. 너는 숨겼니? 시작. Did you hide 돈을? Money 이거예요. 내 돈 하면은? My money. 너의 돈 하면? Your money.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hide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숨길 거니? 바꿔보죠. 숨길 거니? Will you? 그렇죠. Will you hide? 숨길 수 있니? Can you hide? 숨겼니? Did you hide? 숨겨야 해? Should I hide? 가끔씩 should hide? 안 돼요, 여러분. 영어는 주어 동사예요. Should I hide? 네가 숨기자고 했잖아. 했잖아. 이런 게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안 나오니까 아무리 hide를 외워도 말이 안 나옵니다. 했잖아 따죠. Was supposed to. Was supposed to. 여기 자막 있죠? 요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were you supposed to? 하면 네가 하려고 했었지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hide, 숨기다에만 초점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숨겼니? 숨길 거니? 숨겨야 하니? 요런 말들을 빨리빨리 만드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옛날에 학창시절 때 그 지금 공부하는 척하고 막 만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 방문을 딱 열었어. 이렇게 했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 뭐 숨겼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바꿔볼까요? 뭐 숨겼니?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What? 그 다음에 Did you hide? 끝. 정말 중요해요. 아, 누가 내 핸드폰 숨긴 것 같은데? 누가 내 핸드폰 숨긴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주어 동사가 뭘로 시작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같은데 이런 표현은 여러분 보통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아,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하면 뭘로 시작한다? I think 이걸로 시작한다. I think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걔가 나한테 전화 안 할 것 같은데? I think he is not going to call me. 이렇게. 프랭크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핸드폰 숨긴 것 같은데? 처음에 뭘로 시작한다? Who? 아니죠. 같은데, I think. 요거.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I think. 테러 시작. I think. 그 다음에 who가 나오면 안 돼요. who는 누구예요, 누구. 여기서는 누가지만 누군가가 숨겼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테러 가볼게요. I think. 누군가는 영어로 누군가. Somebody.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게 편해요? Someone. 오케이, someone을 할게요. 새로 갑니다. 시작. I think. 주어. Someone. 숨겼다. Hide. 내 핸드폰. My phone.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hide의 과거형은 hid라고 하죠. Hid.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데에서 I think를 빼내는 연습은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가 항상 who가 되지 않고 아 여기서는 someone, somebody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그냥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군가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omebody is waiting for you 이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누가 너 기다리는 것 같은데? 누가 너 기다리지?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거죠. Who is waiting for you? 헷갈리죠. 확실히 누군가가 있으면 somebody입니다. 훔쳐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내 생각에 확실히 누가 훔쳐갔어. 확신이 있으면은 누가가 somebody가 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leave 보죠. 따죠. Leave. Leave. 이런 표현은 많이 들었어요. Leave는 뜻이 뭐예요? 떠나다. 떠나다 좋아요. 떠나다.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남겨놓다라는 뜻이세요. Leave the paper on the desk. 무슨 말일까요? Leave the paper on the desk. 종이를 남겨놔라. 놓고 가라 라는 뜻이 됩니다. I left 천안 yesterday. 얘는? 떠났다. 나는 떠났다 천안을 어제. I left my phone in my car. 나는? 차 안에 놓고 내렸다. 그렇죠. 놓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듣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헷갈리니까 잘못 듣고 듣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우리 동사로 뭐 할까요? 떠나다로 할까요? 이름을 많이 하죠. 언제 고향을 떠나셨어요? 언제 고향을 떠나셨니? 자, 고향은 영어로? Hometown. 따죠. Home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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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언제니까 처음에 뭘 쓴다? 언제는 when이죠. 그래서 when을 쓰고 언제 떠나니니까 when 과거. Did you 떠나다? Leave 너의 고향. Your hometown. 그는 10년 전에 서울을 떠났어.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럼 주어가 뭐예요? He. 그 다음에 동사? Left. 그쵸. Leave의 과거형인 left를 씁니다. He left. 어디를 써 떠났습니까? Seoul. 하나씩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는 10년 전에 서울을 떠났어요. 새로 갑니다. 주어 누가? He. 동사? Left. 어디를? 서울. 10년 전에. Ten years ago를 씁니다. 10년 전에. 10 years ago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어는 알고 있어도 이걸 덩어리로 한 번에 말하는 연습을 사실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 왜 자꾸 너는 나를 떠나려고 하는겨? 충주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떠나려고 하는겨?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Why? 그렇죠. 이게 나와요. 겨에다 신경 쓰면 안 돼요. 왜가 있죠.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뭐다? 무조건 의문사입니다. Why? 그 다음에 시제를 맞춰볼 거야. Why? 뭘 쓴다? Will을 써야죠. 그렇죠? Will. 자, Will과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be going to가 있습니다. 얘는 떠날 예정이고 얘는 나의 약간 의지에 따라 갈 때. 이 사람이 지금 왜 떠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why? Will로 갈까요? Will you 떠나다. Leave 나를 me 이렇게 가는 거죠. Why will you leave me? 자꾸 왜 떠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조금 더 멋있게 하면 try를 쓸 수 있겠죠. Why will you try to leave me?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자, build 다 알아요. build 뜻은? 세우다. 뭔가를 세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쌓아 올리고 뭔가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만들어 올릴 때 우리는 build를 써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따라하죠. Build a castle. Build a castle. 그렇죠. 캐슬의 의미는 성. 성을 쌓아 올린다. 또는 build a good relationship. Build a good relationship. 하면은 좋은 관계를 쌓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build 놀러 갔을 때 해변에서 뭘 쌉니까? 모래성. 모래성. 모래는 영어로 sand. 성이니까 castle. 우리 해변에서 모래성 만들까? 이름을 많이 하죠. 모래성 만들까?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할까요? 내가 만약에 이걸 뭘로 시작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런 것들 다 빼고 얘기해도 아주 여러분 간단한 용어는 됩니다. 그럼 일단 다 빼죠.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We. 그럼 we. 따져. We. We. 그 다음에 동사. Build. 뭐를? Sand castle. 요겁니다. 여러분 모래성 보통 하나 쌓아요? 두 개 쌓아요? 여러 개 쌓아요? 하나. 그러면은 build a sand castle.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해변에서 모래성 쌓을까? 쌓을까? 라는 약간 제안이죠, 제안. 제안을 할 때는 뭐 할까요? 라는 말. 어떤 걸 많이 쓸까요? Shall. 그 영국 사람들은 shall을 많이 씁니다. 따라, shall we? Shall we? 따라, shall we? Shall we? 미국 사람들은 얘를 줄여서 let. Let. 편한 걸로 하시죠. Let's가 편하죠? 네. 그럼 Let's build a sandcastle. 시작! Let's build a sandcastle. 우리 Let's 뭐뭐 하자, 뭐뭐 하자. 이렇게 아무리 외워도 막상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 해변에서 모래성 쌓을까? 까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Let's build a sandcastle. 그럼 얘들 해변에, 해변 장소죠. 그래서 뭘 쓴다? 해변은 영어로? Beach. Beach라고 해요. 짧게 하면 안 됩니다. Beach. 그럼 근데 전치사가 필요하네. 장소니까 on the beach. 따라해보죠. On the beach. On the beach. 왜냐면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래성을 이렇게 쌓죠. 모래성 같죠? 그러니까 on the beach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나 너랑 같이 모래성 쌓고 싶지 않은데. 갖고 싶지 않은데. 아는데요? 바꿔볼까요? 누가? I don't want to. 이게 나오게 됩니다. 아는 데가 I don't want. 동사? Build a sand castle. 누구랑? With you. I don't want to build a sand castle with you. I just want to play by myself. 이렇게 여러분 그냥 단어들을 딱딱 붙여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게 안 됩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도 괜찮아요. 이런 연습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조동사 뒤엔 동사원형을 써라, 뭐 당이 의무일 때는 should를 써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능성 아니면은 뭐 너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can을 써야 된다 이런 말 안 했죠. 그냥 한국말을 딱 듣고 아 이거는 can을 써야지, 하자니까 let's를 써야지. 이렇게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이 방법대로 여러분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좀 알고 있다? 이 방법. 오늘 제가 알려준 요거 몇 개 안 되지만 요거를 가만히 노트 필기를 한 다음에 혼자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국어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빨리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아주 기초적인 영어 문장은 만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실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영어 공부할 때는 체계적으로. 기초 영어는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교재로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